마지막 평가를 받을 도전자는요, 김국빈 도전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자세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요리 못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실 저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붙으면 조금 마음 편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빵점만 맞지 말고 기분 좋게 끝까지 웃으면서 마무리하자. 왜냐면 심사위원님들이 점수를 너무 안 주시는 거예요. 2점, 3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많이 비우고 들어갔거든요. 홍석천 멘토님의 점수 공개합니다. 3점. 3점으로 쭉 가는 정도. 그럼 좋다. 3332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점수 공개합니다. 오! 4점을 찾습니다. 고점을, 예. 4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래호 멘토님의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4점 획득하셨습니다. 높은 점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와. 오. 에이 나오나? 와. 하지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1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아 이제 꺾이겠구나. C만 받자 그럼. 3점 주실 것 같아. 꺾일 것 같아. 정이랑 멘토님의 점수는요? 5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5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5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야. 우와. 이 기세를 이어서 양지삼 멘토님의 점수 공개합니다. B 아니면 A인데 지금? 마지막은 2점 예상합니다. A 나오실 것 같아요. 5점. 양지삼 멘토님의 점수 공개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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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B등급을 획득하셨습니다. 야! 우와! 정이랑 대표님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그 사과 이렇게 음식에 들어간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우 소스 사과로 하지 말지. 그리고 목살은 참 좋아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맛이 별로 의외로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과 향이 있어요. 그 소스가 하여튼 정말 좀 골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또 너무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게, 희한하다. 네, 저는 그래서 5점 만점 드렸습니다. 요즘 돼지 목살 스테이크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심지어 수입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가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경양식집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메뉴 고민하실 때 요거 레시피 잘 보고 따라하셔도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의 간이나 밸런스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티셔츠를 만들어준 아내에게 한마디 할까요?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인데 사소한 행복에 좀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여보. 덕분에. 귀여워.